자, 경술일주 안녕하십니까? 경술일주 참 점잖죠? 경술일주는 일지에 쇠를 놨네요. 쇠라는 게 뭐냐? 반환을 뜻해요. 쇠. 이건 한자 원래 뜻은 이제 쇠퇴하다 그 뜻인데 오히려 안정기를 뜻하는 거예요. 그 사주 명리학에서는. 이 사주 명리학에서 최고로 여기는 게 쇠와 장생을 뜻하는 거거든요. 최고로 여기는 게. 그래서 이것은 반환을 왔다. 이제 뭐 신살에서 이렇게 말하는데, 반환이라는 게 이제 말에 안장 타고, 말 타는 것도 굉장히 어떤 승격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, 여기다가 안장까지 올려탔다는 거죠. 안장을 놓고 올라간다는 얘기죠. 반환. 굉장히 좋은 거예요. 편인 인성을 놓으셨네요. 자, 경술일주는, 점잖은 분이 참 많죠. 네, 공망이 재구나. 공망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. 공망이 재성공망이구나. 경술일주 천라지망을 깔았고, 자, 경술일주 남명을 보겠습니다. 남명의 처해동태, 돈의 동태. 그걸 재성이라고 그러죠. 처의 동태가 갑이 되겠고, 을이 되겠네요. 이 처가, 돈이, 만약에 어디 있다면, 없다는 가정 아래 보니까 종하는 거예요. 불러오는 거. 이 갑이 술을 만나면, 나를, 이 술은 나예요, 지금. 그러면은 양이 되는 거예요. 양. 양이라는 것은 내가 기른다, 뭐, 부양한다, 도와준다, 뭐, 먹여 살린다. 뭐, 부인 먹여 살리는 건 뭐,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만, 그런 다른 의미예요. 먹여 살린다는 게 우리가 아는 가장으로서 먹여 살리는 것도 포함해서 몸이 약하다든가 뭐 아니면 이게 아니면 경술일주는 물론 아니지만 이 갑술일주는 처갓집 식구까지 다 먹여 살려요. 거기가 자기가 잘살 때. 자, 그런 뜻이에요. 양이고 그럼 재성이 양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을이 나한테 오면은 관대가 되겠죠. 묘가 되는구나. 묘. 묘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이 묘예요, 묘. 땅속. 그래서 양종 쇠궁, 묘종 쇠궁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나 쇠궁을 냈단 말이에요. 그렇지만 양과 묘잖아요, 기본적으로. 그래서 처덕을 논할 수 없다. 처덕이 없다. 처가 무력하다. 아니면 엄청 억세다. 그러나 내가 어떤 총과 포, 검찰, 군인, 경찰, 무슨 뭐, 교육자, 아니면 의사, 뭐, 변호사, 뭐, 이런 직업에 내가 놓여 있다면 얘기 또 달라져요. 총포를 다루는 직업, 센 직업이라고 그래요. 그거를, 유명. 그런 센 직업에 놓여 있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죠.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처덕을 논할 수 없다. 왜 그런데 처덕을 논하냐, 그럼. 왜냐면, 업상이라고 그래서 직업이 내 사주팔자에 맞는 직업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로 개운이 되고 그 자체로 천라지망도 잘 피해갈 수 있다. 그 뜻이거든요. 그래서, 이 경술일주가 진토라망운, 당장 2024년도가 되겠네요. 진토라망운, 또 이럴 때 아니면은 25년도 을사년, 그렇지 않으면 양띠해, 돼지대운에 어떤 종교적 업상을 짜기 쉽고, 또 특히 2025년도에, 경술일주 잘 들으세요. 2025년도 을사년이 되겠습니다. 을사년, 25년도에요. 그러면 여기 또 합이 들어오죠? 합이 또 이성난이 얘기되고. 근데 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서 궁합 볼때 합이어야 좋은 거지. 이렇게 사주 명식에서 오는 행운, 행운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왔다가 가는 운이에요. 2024, 25, 이런 식으로. 그 해에 맞는 어떤 그 합이 들어왔다. 올해, 예를 들어서 올해 무자일주인데, 무자일주가 올해는 계수, 계묘년 합이 들어왔네요. 그럼 합이 들어왔으니까 좋아요? 천만에 만만에. 여기에 어떤 화가 있다면 엄청 좋겠죠. 이게 없다면은 합반합해서 날아간다, 도망간다, 뭐 건강에 가든가, 이 사람한테 돈이 되니까 뭐 부인하고 헤어진다든가.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무게일주 나중에 무자일주 제가 인터넷에 이미 올렸으니까 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.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한 5% 10% 나쁜 거 90%
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금을 놨다. 그러면 또 얘기 또 달라져요. 내가 어떻게 지금 사주 명식 8자가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안 돼 있는 분이 허다해. 그런데 재성 어떤 손재수 돈이 날라갈 수 있고 부인하고 어쩌고 할 수도 있고 여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시끄러워진다. 게다가 기본적으로 라망이다. 여러분이 알고 있는 라망은 잘 모르시죠? 라망이 무슨 뜻인지. 자, 하늘과 하늘에 그물이 쳐져 있다. 그물이. 땅에도 나오나요? 안 나오나요? 땅에도 막혀 있다. 자, 이건 상이 최고 흉살이에요. 근데 언제? 술이 내년에 장장 2024년도가 갑진년이 되겠네요. 갑진년이면은 라하고 이하고 충돌이 들어와요. 충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. 얘가 여기 이제 술 지장 간에 이렇게 나의 비겁 형제자매 그리고 그 다음에 관 직업 아니면 자식 아니면 남편 그 다음에 어머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게 이제 진술이 갑진년 내년 24년도에 진과 진 이렇게 충돌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. 이 땅속이 확 열려요. 그러니까 내년에 오는 게 진토가 삽이 되는 거예요. 삽. 삽으로 땅속을 여는 거죠.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이런 게 있다. 그러면 합이 돼요. 합은 참 나쁜 거예요. 뭐 잃든지 깨지든지 뭐 잘리든지 날라가 버린단 말이죠. 합반학과 야반도주의. 그런데 만약에 여기 어디 이게 없다. 그러면 얘가 드러나서 어떤 내가 더 강해지거나 형제가 뭐 잘 나가는구나 그렇게 또 좋아지거나 예를 들어서 얘가 또 나왔다 그럼 관이 되겠죠.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럼 둘이 샹 날라가 버리죠. 이건 뭐예요? 나한테 관이잖아요. 그럼 뭐 직업 남편한테는 남자한테는 자식 뭐 이런 걸 뜻해요. 자 여기 플러스 이 사는 나와 술이 만나요. 사가 나하고 만나. 우리 뭐 사술스럽다 그러죠. 속임을 내가 당해서 뭐 사기수를 당한다든가 아니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아니 결혼 현재 결혼 상태에 있는 남성 여성 다 똑같아. 사실은 요즘 여자들도 술 먹으니까 알코올 절대 조심해야 된다. 사고 난다 그 뜻이에요. 을사년이 경술일죠. 예를 들어서 뭐 이 술토 깐 사람은 다 그래요. 그거 조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남성의 지금 재성을 봤으니까 관을 한번 볼까요? 관이라는 것은 직업, 자식 이런 걸 뜻하는 거죠. 이해를 뜻하는 거예요. 자, 사주 원국에 이게 있다라는 가정 아래 얘가 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? 묘가 되겠죠. 그리고 얘가 나를 만나면 양이 되겠죠. 양이라는 건 이제 길을 양자, 유경하다, 보살피다 이런 양자예요.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뭐가 있느냐는 제가 모르니까. 자 원국에서 이 화를 보면 관성 이제 불이 쇠를 녹인다 그래서 용처를 확정짓는다. 나는 지금 쇠거든요. 나는 쇠고 이 관은 불이잖아요. 불이 나를 녹이는 거예요. 녹이는데 아주 원하는 대로 잘 반듯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 귀금속 세공하듯이 용처를 확정짓는다. 그래서 사주 원국에 예를 들어서 병화라든가 어떤 화가 있다면 직업적으로 승진승급하고 아주 좋아진다 그 뜻이에요. 그래서 이 경술일주가 어딘가가 화가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. 가능하면 지지 있는 게 더 좋겠지. 왜냐면 진술충미운에 합반화하니까 지지 있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에 사주 원국에 수가 있다. 수 이렇게 임수라든가 이렇게 물이 있다. 그러면 득수이청한다 해서 어떤 자신 이게 상관이잖아요. 상관은 나를 드러내는 거 갈고 닦는 거 이런 걸 뜻해요. 물론 건강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사주라는 것은 글자 한자가 뜻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. 왜냐하면 인생의 학문을 인생의 학문이잖아요. 인생을 다루는 건데 이거 딱 무슨 쇠다 흙이다 이래갖고 어떻게 사주를 감명해요.
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. 한자에. 그랬을 때 이제 물이 있다 그러면 득수이청한다. 자신을 잘 교묘하게 드러나고 목표 달성하는 저력이 생긴다. 사주 원국을 얘기하는 거예요. 어디에 임수와 불이 있느냐 참 중요하겠죠. 그래서 어떤 이런 분들은 여성 남성 모두 멘토한다든가 교육한다든가 어떤 쇠를 다룬다든가 아까 말씀드렸지 뜻이 그런 거 하시면 출세가 빠르다. 그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뭐 라망이라든가 이런 건 여성 남성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자 여성을 볼까요. 여성 먼저 남편을 보겠습니다. 남편의 동태 그리고 직업. 자 남편과 직업 특히 남편 남편이 중요하죠. 그래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 병을 남편을 뜻하죠. 나를 만나면 묘가 되고 묘가 별로 벌써 조짐이 안 좋네. 정이 나를 만나면 양이 되죠. 무슨 뜻이에요? 뭐 아프거나 뭐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하는데 인묘 현상이란 말이에요. 인묘됐다.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? 봐요. 그렇고. 자, 다시 쓸게요. 이렇게 되겠죠. 인묘됐다. 남편이 인묘된다. 인묘현상이다. 관고다. 이 고장기, 땅 속에 들어가 있다. 물론 이건 뭐 창고라는 뜻도 되긴 해요. 관고라는 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야. 그런데 여성은, 참 이 경술일주가 여성은 좀 가장 역할에 놓이기 쉽다.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된다. 부양하기 쉽다. 아니면 혹은 혼자 살 가능성이 높다. 경술일주 여성은 특히 성격이 아주 확실해. 성격도 확실하고 깔끔하고 일처리가 확실하고 아주 세밀하고 과단성 있고.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잘났으니 어떻게 남편 먹여 살려야지. 그런 일주입니다.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또 잘 나가니까 경술일주는 또 상당히 점잖은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남편 덕까지 논할 순 없다. 뭐 근데 내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남편 먹여 살린다. 그럼 난 그거 별로 문제시 않는다.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. 왜냐하면 기준은 주관적인 거고 다 누구나 다른 거기 때문에. 그렇지만 흔히 어떤 재물, 재산 이런 걸로 내가 남편이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돈을 버는 것하고 내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하고 다르다는 뜻이죠. 그런 걸 후자에 가깝겠죠. 자, 식은, 식이라는 것은 자식을 뜻해요. 여성한테. 뭐, 남자한테는 어떤 처갓집을 얘기하는 거지만, 식은 나한테 물이란 말이죠. 자, 이 물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관대가 되는 거예요. 관대. 그걸 대종세궁이라고 하는데, 이제 복잡하니까. 관대라는 건 사모관대다. 좋죠? 사모관대. 물론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시작이네. 자, 관대, 대종세궁. 딱. 그 다음에, 또 계술한 그 이 음간에 물이 온다면, 이거는 또 뭐, 계술 쇠. 쇠 반환이네. 반환. 아까 어디 갔어? 요거. 굉장히 자식이. 아주 의식주가 풍족하고 아주 똑똑하고 나중에 굉장히 아주 잘 나간다. 자식복이 있네요? 엄청 있죠. 그리고 이 식이 관대인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요. 어떠든 뭐 카리스마도 있고 뭐 아주 밝고 명랑하고 똑똑하고 그런 편이에요. 특히 여성들이 그렇죠. 근데 여성의 자식들 경술일주 여성의 자식들은 아주 똑똑하고 출세하는 자식이 나올 겁니다. 반드시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또 남편은 내가 비록 그렇지만 자식은 또 이렇게 잘난 자식들을 둘 거니까 굉장히 희망적이고 아주 복 많으신 거죠. 다만 남녀 모두 충형운에 충형운은 이제 진토운 아까 말씀드렸던 운에 그다음에 형이라는 것은 갇힌다라는 뜻이에요. 내가 갇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벽을 부시고 나간다 이 뜻이에요. 그래도 개고 입고가 되거든요. 형운은 언제냐? 어떤 소띠해, 양태해가 되겠죠. 요 운에 개고가 되고 전도가 된다. 개고 입고 된다. 아까 개고 입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. 땅속이 열리거나 땅속이 닫히거나 예를 들어서 얘가 천간에 뭐 있다면 끌어들이거나 여기 어디 병화가 있다 그러면은
휴양 날라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흉을 뜻하는 거예요. 나쁜 거. 이럴 때 찰나지마 운에 충형 운에 개운을 하셔야 돼요. 자,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사주는 내 거예요. 이거는 명이에요.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고칠 수 없어요. 이 여덟 자는.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운, 운명의 장난이 날 때 그 운자예요. 그래서 순서로 말하면 원래 명과 운인데 우리가 보통 그냥 쉽게 운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운은 이 행운이죠. 요거는 내 옷이란 말이에요. 내가 고쳐 입을 수 있고 바꿔 입을 수 있고 사 입을 수 있고 뭐 지어서 입을 수 있고 등등등. 이 운은 내가 고쳐 쓸 수 있다. 왜? 이거는 내가 주인이니까. 그래서 알고자 하면 답이 있는 거고 관심 없고 알고자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. 언제 답이 없느냐? 진술축미운에 아니 술해진사운에 답이 없다. 또 이 축술미에 답이 없다. 술토는 특히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미리 알고 가시면 피흉한다. 흉을 피해간다. 아니면 큰 흉을 최소화시킨다. 작은 복을 좀 넓힌다.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러나 천라지방운에는 주로 길은 거의 없고 흉만 있어요. 대부분이. 그러면 길이 없어. 아무 사고도 안 나고 아무 일도 없는 게 길이에요. 천라지방운이 그런 거예요. 원래가. 그래서 미리 알고 가시면 참 좋겠죠. 자, 제 경술일주 공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공망이라는 것은 없는 거다. 호공에 떠다니는 거다. 그런 것 같아요. 뭐 신기루?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없는 거. 공망이 인묘네. 그렇죠? 인묘면 재성을 뜻해요. 나한테는 재성. 어떤 처, 돈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. 그런데 사주 원국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이 있다. 이게 공망인데 그러면 위하고 충하는 무슨 신운에는 뭐 재성 터져가지고 공망이 터져가지고 확 돈 벌죠. 공망이 터지지 않는 나머지 해는 얘도 잘 풀리질 않아요. 그런 또 큰 어떤 아주 장점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여기 아니고 여기 어디든 이렇게 묘가 있다. 이것도 공망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. 마찬가지예요. 얘도 나한테 재성이에요. 철을 뜻하기도 하고. 근데 평소에 돈이 안 돼. 이거 식상인데 이거 어떤 건강? 이것도 별로 안 좋아. 그런데 어떤 요금이 온다. 이런 공망이 충돌해서 터져요. 얘 보따리가. 그럼 돈 내는 거예요, 그때. 이게 힌트예요. 근데 공망이 지금 돈이란 말이에요. 처와 돈. 근데 이 공망일은 어떤 사업하거나 이사 가거나 뭐 개업하거나 결혼하거나 좋은 일 하지 말게. 무의로 끝난다. 물론 꼭 피해야 할 날이 이렇게 있어요. 공망일, 그다음에 시박대패일. 시박대패일은 길어서 말씀 못 드리고. 자, 일단 공망은 간단하니까 일단 3월달이 21일, 22일이 되겠네. 타이밍 며칠 없네요. 자, 그다음에 귀인, 천을귀인이라고 그래서 귀인이 막 엄청 많거든요. 그 중에 천을귀인을 최고로 여겨요. 그 귀인의 날, 뭐 결혼하기, 이사가기, 뭐 개업하기 등등 좋겠죠. 우리가 이제 태기를 해줄 때 저 같은 사람들이 좋은 날짜 잡아주고 나쁜 날짜 피하게 해줄 때 이런 날을 잡아줘요. 아니면 자기 장생의 날, 뭐 하지 말아요. 묘 이장하는 날 이런 거 잡아줄 때 쓰는 게 시박대패일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사가고 개업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라는 언제가 되겠냐 당장 3월 뭐 14일 20일이 되겠습니다. 이 천을기 이날은 아주 네, 경술일주한테 참 좋은 날이 되겠죠. 경술일주 여러분 참 점잖고 아주 머리도 좋고 그런 분이에요. 글쎄 제가 올해가 개묘년이 왔는데 개묘년은 재운이라고도 하죠. 그렇지만 막 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. 왜 안 되냐? 내년이 라망이 화계가 화계라는 거에 뭐예요? 폭삭망한다는 뜻이잖아요. 덮는다. 화려함을 덮다. 덮는다는 게 화계 덮을 개자를 써서. 그래서 바로 이제 코앞에 있으니까 뭐를 저지르면 지금 잘 나가도 내년에 힘들어져요. 그러니까 어떤 사업하시는다든가 뭔가 투자를 하고 계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수성하셔야 돼요. 미리 수성하셔서 내년을 기다려 내년을 잘 넘겨야 돼요. 24, 25년도 그러니까 이제 경술일주
여러분들 제 말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경술일주 여러분 올해 봉 남은 봉 마저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